안녕하십니까. 저는 25살 김경진입니다. 아무래도 일단 취업이 목적이고 일단 막연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군 생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좀 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 독학도 해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다른 전기학원도 다녀보긴 다녀봤는데 그냥 막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았어요. 박은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리를 잘하시고 해서 얻어간 것도 저도 많았습니다. 그것 때문에 합격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그 시험 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좀 외우는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기술 기준 그쪽이 제일 어려웠어요.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공부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 이거랑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일단 하나만 중장창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다른가 그냥 그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과목당 최소 40점을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쉽겠다, 이건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공부를 대처한 감이 있습니다. 일단 박은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. 일단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 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가 필기노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. 파이팅!